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지식을 날아오르게 하는 나라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버추얼 파일 시스템입니다. 버추얼 파일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학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버추얼 파일 시스템을 구현하는 오브젝트들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버추얼 파일 시스템 구현하는 오브젝트 이해가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 정보로 VFS가 지원하는 파일 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요 세 가지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추얼 파일 시스템은 버추얼이라는 용어에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그 리눅스 커널에서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레이어이면서 시스템 자원의 종류나 유형, 파일 타입에 관계없이 즉 일관된 접근, 파일 시스템에 대한 호환성 제공 및 일관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파일 시스템 기술입니다. 어떻게 일관되게 제공하느냐? 사용자가 파일을 액세스할 때 그 파일이 FAT 타입인지 또는 EX2 타입인지 MS-DOS 타입인지를 일일이 인식하고 접근할 필요가 없다 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그게 일관된 인터페이스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게 VFS라는 거고 각각에는 그 인터페이스 레이어에서 접근 가능한 펑션들이 제공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VFS가 판단을 해서 후단을 처리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어떤 오브젝트로 구현이 되어 있냐는 거죠.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여기가 이제 사용자 영역이겠죠. 사용자가 프로세스를 실행하면 파일 오브젝트를 먼저 바라보게 되고 파일 오브젝트에서 덴트리 캐시를 통해서 덴트리 오브젝트를 가죠. 그 다음에 아이노드 오브젝트로 가고 아이노드 오브젝트에서 슈퍼블로 오브젝트로 간 다음에 실제 물리적 디스크 파일에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영역의 맵, 이 맵을 관리하는 게 결국은 VFS가 동작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파일 오브젝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파일 오브젝트는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열린 파일 객체를 말하고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접근 시 각각의 오프셋을 관리 및 오픈한 파일 정보를 관리하는 구조체 역할입니다. 즉, 파일 오브젝트는 기본적으로 열린 파일 객체를 관리하는데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접근하게 되면 각각의 오프셋이나 오픈한 파일 정보를 관리하도록 하는 구조체 역할을 갖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덴트리 오브젝트입니다. 덴트리 오브젝트 특정 디렉토리 항목에 대응하는 파일의 연결 정보 즉 파일의 연결 정보는 누가 갖고 있냐면 덴트리 오브젝트가 갖고 있습니다. 파일 오브젝트와 여기 있는 이 파일 오브젝트하고 그 다음에 아이노드 오브젝트, 파일 오브젝트와 아이노드 오브젝트 사이에서 덴트리 오브젝트가 존재하면서 일종의 캐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캐시. 파일 오브젝트와 아이노드 오브젝트 사이에서 빠른 연결을 위한 캐시 역할을 수행한다. 당연히 캐시면서 변환 역할을 하죠. 여기 조정한 파일 정보 아이노드에 뭐로 매핑되어 있는지 변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이노드죠. 아이노드. 아이노드는 제가 별도 강의로도 설명을 해뒀어요. 아이노드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강의를 제가 해놨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노드 오브젝트는 디렉토리인 파일의 정보 객체를 관리하는 거고요. 그 파일의 크기, 권한, 속성,
그 다음 파일의 타입, 뭐 이런 각종 정보들을 다 관리하는 게 아이노드 오브젝트 역할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슈퍼 블럭. 슈퍼 블럭은 메타데이터 컨테이너이고 파일 시스템의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역할입니다. 파일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키워드입니다.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역할이 슈퍼 블럭 오브젝트의 역할이고 마운트된 파일 시스템의 고유한 정보를 지정 파티션에 할당한 슈퍼 블록에 저장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파일 시스템당 한 개씩 생성되는 겁니다. 특정 파일 일반 정보를 갖고 있는 아이노드 정보는 파일마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1대 다 구조가 되죠. 1대 다 구조, 그죠? 즉 다시 말하면 VFS는 사용자의 프로세스가 파일 오브젝트를 바라보고 일을 하게 되면 덴트리 오브젝트의 변환이 일어나서 특정 아이노드 오브젝트로 가게 되죠. 이 특정 아이노드 오브젝트는 실제 물리적 구조를 갖고 있는 슈퍼블록 오브젝트, 고유한 파티션 정보나 슈퍼블록에 저장되어 있는 메타데이터, 그쪽을 읽어서 디스크 파일에 액세스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구조를 쓰는 이유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용자에게 다양한 파일 시스템 호환성 제공, 그 다음에 일관된 인터페이스 제공, 이게 목적이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VFS 지원 파일 시스템은 디스크 기반, 그 다음에 네트워크 기반, 그 다음에 특수 파일 시스템 다 이게 지원 가능하다는 거죠. 이건 제가 별도로 설명 안 드려도 화면 보시고도 눈에 들 것 같습니다. 뭐 디스크 기반은 우리가 익숙한 MS-DOS나 FAT, NTFS, 그 다음에 리눅스에서는 EXT2, 3, 4, 그 다음 네트워크 기반은 TCP/IP 소켓 통신에서 다른 컴퓨터 자원의 로컬 자원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NFS,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하고 AFS, 엔듀로 파일 시스템, 이런 거 다 지원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메모리에 위치한 특수 파일들, PROC 파일 시스템이나 TMP 파일 시스템 같은 것들, 시스템 정보, 커널,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 정보 관련 이런 것들을 다 VFS가 지원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대부분의 파일 시스템들을 VFS가 지원하면서 사용자에게 일관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이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